안녕하세요, 오리버쌤입니다. 체리를 낳고 이틀 지난 오늘 바로 퇴원하는 날입니다. 토익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입양실 대여비만 하루에 200만 원이거든요. 아무튼 건강하니까 퇴원시킨다는 뜻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퇴원 준비를 해봅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병원 복을 벗기고 예쁜 옷을 입히려는데 아기에 따르는 손이 아직 미숙한 것 같네요. 이럴 때마다 초보 부모의 마음은 자꾸 미안해집니다. 옷을 다 입고 나면 처음으로 카시트 태워봅니다. 카시트에 태우는 손길도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체리 몸이 다질까봐 졸졸 매면서 겨우 태웁니다. 미국에서 이런 카시트가 없으면 퇴원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필수랍니다. 카시트의 퇴원 모습을 검사받고 드디어 퇴원합니다. 울까봐 걱정했지만 얌전하게 잘 타는 체리. 집에 가는 내내 천사처럼 잠이 들었네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없는 동안 왕자와 공주는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로이 요사에게 부탁했어요. 저희가 체리를 출산하는 동안 왕자와 공주를 봐달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진돗개들은 주인만 따른다는 말이 있어서 저 없을 때 로이 요사 말을 안 들을까봐요. 특히 공주는 로이 요사랑 아직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로이 요사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Double high five. You gotta put your hand out and say, double high five. Double high five. Good boy. And with this hand, down. Ah, okay. Down. Good girl. And down. Sit. Down. 간식으로 조금씩 더 친해지는 로이 요사와 진돗개들. 저 없는 동안 별 문제 없겠죠? 그리고 제가 집을 비운 첫날 아침. 왕자, no. Oh, happy to see me. Knocking my camera. How are you guys? I know. 왕자는 뛸 듯이 로이 요사를 반깁니다. Where's Oliver? Where's Manim? Are you worried? Where'd they go? 하지만 조이가 없어서 좀 우울한 눈치네요. 틈만 나면 창문으로 조이를 찾습니다. 왕자, come here. What are you doing? You looking for them? I think he's looking through the window, wondering where you went. Come on, it's okay. Come on. Come on, 공주. I mean, 왕자, sorry. Sorry. Did I call you the wrong name? 하지만 다행히 로이 요사 덕분에 평소처럼 밖에서 사업 놀이도 하고 닭들 지키는 업무도 합니다. 왕자, share it. You're mean. Share it with your wife.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놀이도 하죠. 왕자, 어디세요, 올리버? 어디세요, 마님? 마님 어디세요? 놀라운 건 로이를 무서워하던 공주가 마음을 많이 열게 된 거예요. 주인만 안다는 진돗개라도 잘 아나 봐요. 로이 요사는 믿을 만한 가족 멤버라는 사실요. What did you say about 공주? She, when I was sitting on the porch, she come up and licked my hand. Oh, wow. She was afraid of you for a while. Oh, no. Man, she's really getting to know you well, I guess. Yeah, she's changing. How's Wangja behaving? Oh man, he was so friendly. Do you think that maybe the dogs think we're gone forever or something? Or Manim? Yeah, Manim. If you look around the room, they go over toward the door. Oh man. 로이 요사의 말을 들으며 집에 둔 왕자와 공주에게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코의 집에 도착한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이들은 주에게 크게 화를 낼까요? 아니면
격하게 반겨질까요? 여러분,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밖에 있어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체리 냄새는 완전 제 몸이 있어요. 느낄까요? 자,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아, 일어봐! 일어봐! 나를 보고 싶었어? 아, 나를 보고 싶었어? 어휴, 자고 있었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자. 어떡해. 어떡해. 황자. 마님을 찾고 있어? 마님 찾고 있어? 나보다 마님 보고 싶었지? 아니, 나랑 좀 인사하자. 찾고 있어? 저 마님 너무 보고 싶지? 아니, 너무 보고 싶지. 어떡해. 어이구, 공주야, 왕자. 무슨 냄새일까? 왕자. 무슨 냄새야? 잉? 그 입어세요, 여러분. 뭔가 좀 있지? 뭔가 좀 이상하지? 왕자. 반갑다. 반갑다. 왕자. 반갑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갔다 올게. 마님 좀 보내줄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폭발적으로 행복한 것 같았어요. 막 보자마자. 그래, 여기 보셨죠? 제 손 냄새 맡자마자 갑자기 왕자 귀 막 완전 뒤로 갔어요. 눈도 꺼졌고. 뭔가 느꼈나 봐요. 제 생각엔. 네, 왕자 진짜 영어로 know something is up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왕자랑 공주한테 약속했잖아요. 마님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님을 보내겠습니다. 엄청 완전 미쳐버렸어. 귀 관이 막 귀 완전 막 뒤로 간 거야. 막 에잉? 뭐지? 막 귀도 막 그니까 눈도 엄청 커졌어요. 그거 좀 이상하다 느낀 거. 뭔가 있다는 거 아는 거 같아. 웃긴 거 같아. 신기하다. 그거 표정 처음 봤어. 그런 거? 완전 놀랜 표정으로. 근데 들어오자마자 나를 좀 막 나한테 그랬어? 인사했지만 바로 마님 잡고 있었어. 아 진짜? 계속 마님 돌아다니고. 자, 안채를 좀 볼게요. 드디어 집으로 입장하는 마님. 우리 왕자랑 공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주야? 공주야, 안녕하세요, 공주야. 아이고, 참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확실한 건 저한테는 몸의 전부로 했는데 마님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네요. 격하게 반기지만 동시에 아픈 마님을 밀거나 부담 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아나 봐요. 역시 대견한 왕자와 공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왕자랑 공주를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좀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 많은지. 저도 주인으로서 사랑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왕자랑 공주도 자식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따로 있으면 마음 아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체리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아마 기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거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3일 동안 잠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좀 이상하면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아무튼 들어가서 좀 쉬고 예,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오늘의 표현.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왕자가 뭔가 아는 눈치예요. 이런 경우에 영어로 something is up. 평소랑 상황이 다르다. 즉 문제 있다. 뭐가 위에 있다 아닙니다. My dog knows something is up. My dog knows something is up. That's not normal. Something must be up. That's not normal. Something must be up. It sounds like something is up today. It sounds like something is up today. Something is up in the office. Something is up in the office. 제리, 파잉. 아이고 지금 꿈나라 있어요. 제리야, 파잉. 파잉.